부장 나성범 선수 처음에 초반에 너무 빨리 부상을 입어가지고 나갔잖아요. 네. 그때 감독님 마음은 어떠셨어요? 아, 예, 팀의 중심 선수들이 나가는 게 특히 팀의 주장이 나가고 캠프에서 선수들을 다독이고 그 선수들과 함께 했던 마태형이 부상으로 나갔을 때는 아, 이 타선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죠. 왜냐하면 성범이가 다치는 시기도 도영이가 시범 경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시기였고 도영이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이 손 부상이 컸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아, 이 타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형우가 올 시즌엔 또 어떻게 해줄 것이며 또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받쳐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초반에 선수들이 전부 성범이가 없는 그 빈자리를 가득가득 채워주고 네. 출발부터 좋았었어가지고 성범이도 아마 돌아오는 시간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면서 준비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팀의 주축 선수 한 명이 빠지면 감독으로서는 많은 팬분들도 그렇겠지만 제일 걱정이 되고 이 시간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그 자리를 메꿔서 어떻게 경기력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.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